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친구는, 아유, 이 친구만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노래하는 철학자, 라이브의 황제, 이찬웬.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근데 어제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어제도 분위기가 안 좋던데, 어제는 뭐 다 안 좋더라고요. 뭐. 우리 찬원 씨뿐만 아니라 영웅 씨 팬들도 화났고, 우리 영탁 씨 팬들도 화났고, 예, 시청률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초심으로만 돌아가면은, 예? 초심은 뭐예요? 너무 막 협찬 받으려고. 초심은 뭐냐면은 협찬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협찬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거기도 그 공원도 사실은 협찬 받은 데잖아요. 뭐 아무튼 뭐 방송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원이 분량도 많이 나오고, 우리 영웅 씨 분량도 많이 나오고, 영탁이 분량도 많이 나오고, 장민호 분량도 많이 나오고,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봉숭아학당, 이 사람들아! 자꾸 이렇게 편집하면 내가 쫓아가고, 야! 가서 내가! 밥 사드릴게. 부족해요? 술도 사줄게. 아이,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요즘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요. 이찬원 딱풀. 아유, 그냥 기자분들이 우리 찬원 씨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이만해 그냥. 아니야, 더 커. 이만해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제가 방송 좀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 홍보하는데, 그리고 또 이찬원 씨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그리고 또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에 돕는데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시일반 작은 뭐 1,000원, 2,000원도 좋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어제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찬원님, 예? 거기가 그 놀이공원이 마침 대구거든요. 참,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갔다가 거기 가면 돼? 이찬원 씨 집을 먼저 가고 공원을 갔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대구 그 공원 다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네. 이랜드 계열사. 네네네네. 자, 일단은 우리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을 불렀는데요. 야, 제가 이제 김용임 씨랑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뭐 노래 좋아요. 근데 찬원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다시 태어났어요. 이 노래가 다시 태어났다니까 이찬원께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이찬원 사랑해요. 이찬원. 왜? 이 방송은 찬원 씨 사신 방송, 편애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화장도 하고요. 이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네네네. 찬원 씨랑 나중에 쌍둥이로 태어나라고 해서 제가 좀 예쁘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왜? 얼굴이 밀리니까, 예? 분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용임 씨가 불렀던 오늘이 젊은 날 한 소절 들어볼게요. 아, 이 노래 어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또 어떤 분들은 나이야 가라 폭포. 오, 썰렁해 썰렁해. 그런 걸, 아우, 권영찬 씨 실망했어. 이런 걸 하다니. 나이가 대수야. 어르신들, 선생님들, 나이 대수 아니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 넘버링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또 다른 말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신나게 인생을 즐기십시오. 오, 내가 거 묻지를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찬원 씨가 어떻게 불렀는지, 자, 음을 좀 더 높여서요. 낮으니까 좀 신나게 가보자고요. 자, 우리 찬원 씨 준비됐죠? 오늘이 젊은 날, 이찬원입니다. 가자, 찬원아! 이야, 막 던지는데, 진또배기처럼, 나이야 가라! 아까랑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나이가 대수냐? 나이가 대수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찬원씨가. 아유, 그냥 꽉 깨물어 주고 싶은. 너무 귀여워 죽겠어. 오늘이 가장 인생에서 젊은 날이고요. 오늘이 가장 인생에서 좋은 날입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무슨 태클을 걸지 마요.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라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알아서 무엇해요. 그냥 난 바라는 거는 내 과거 묻지 말고 우리 TV조선 뽕수악당 찬원이 좀 편집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잊지는 말아요. 대신 찬원이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찬원이 진또배기 잊으면 안 됩니다. 찬원이 유튜브 가서 구독 누르고 수능 한번 누르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찬원이 딱풀 수능 홍보곡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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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선생님도 오늘 안 잊으셨죠? 라디오에 에? 이찬원의 시절 인연 딱풀 미셔야 됩니다. 수능 얘기하시면서. 우리 찬원 씨뿐만 아니라 민호 형도 갔고 영탁이 형도 갔습니다. 그 좁은 집이 꽉 차 보입니다.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겠다고 장민호 씨가 얘기했습니다. 아들 셋이 지금 옛날 살던데서 지금. 자, 나이야. 아들을 한 명 낳았더니 셋으로 불었어요. 이게 미스터 탑세븐의 힘 아닙니까? 이게 뽕수악당 F4의 힘 아닙니까? 아, 다 같이. 나이아가라 어서 떠나거라. 나는 젊게 살고 싶다. 나이가 됐으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머님 찬원이 좋아하는 거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래요, 따져보니까 저도 50대 초반인데 지금 앞으로 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이 인생은 돌아보지 마세요. 어머나, 아버님 살쪄갖고 저는 어머니만이 닮았는데 젊었을 때 어머 세상에 어머 찬원이랑 똑같대. 어머 이래서 시도둑질을 못한다니까. 붕어 빵.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 그리고 나이가 드시니까 아버님이 좀 살이 찌셨네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고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으로 찬원 씨 노래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다 그렇지. 짜자자가 잔짠 지가지가 잔짠 이찬원 가서 청춘의 기준이. 청춘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젊으면 다 청춘인 거예요.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거. 지금이 한창 때예요. 50대 초반인 권영찬도 지금이 한창 때고요. 60대, 70대, 80대 우리 선생님도 지금이 한창 때입니다.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찬원이 사랑을.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어떻게 눈물 나려고 해 갑자기. 어떻게 아버님 행복. 나이가 됐으냐 나 늙었나 봐. 왜 이래.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늙었다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괜히 갑자기 막 삶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가장 젊은 날. 참 세상이 좋다. 세상이 좋아. 에? 마늘장 아치 앞에 핸드폰 놓고, 에? 아버지, 이야, 참,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살아요. 네네, 우리 특히 찬원이 부모님 열심히 사시는데, 갑자기 눈물 흘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인생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이니까, 저도 눈물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이찬원 최고,
팬 여러분들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왕곡 연속 듣기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네. 아유, 사랑하는 우리 천원이 어머님, 아이고, 어렸을 때 도대체 뭘 먹었기에 우리 천원님.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좀 아쉬워도 어제 방송 봤어도 그냥 밥 한 먹어도 배부르시죠? 치킨 한 먹어도 배부르시죠? 2,000원 최고. 2,000원 배가 배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